말랑이를 더 사고 싶은데 용돈은 부족하고. 중고마켓 말랑이 거래 그리는지 살펴봐야겠다. 말랑이를 싸게 팝니다? 말랑이를 이렇게 싸게 판다고? 연락해봐야겠다. 아, 근데 진짜 죽을래? 내 번호 저장 안 했냐? 당연한 거 아니야? 말은 말자. 됐고, 말랑이 나한테 팔아. 안 팔아? 왜? 아, 그냥. 아니, 말이 안 통하네. 아, 그럼 굳이 인터넷에 올려서 귀찮게 팔지 말고 나한테 팔면 되잖아. 아이, 싫다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됐어. 너한테는 안 판다고.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 사시나요? 저 잉여마을에 살아요. 저도요. 그러면 오후 3시에 잉여공원 앞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이따 봐요. 오빠, 설마 말랑이 거래로 여자친구라도 사귀려고 하는 건 아니지? 동생아, 넌 잘 모르겠지만 사랑의 인연이란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약속한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기대감을 잔뜩 안고 기다렸습니다. 저분인가? 아니면 저분? 어? 누구지? 오늘따라 미모의 여성분들이 많이 지나가는 걸 연달아 김치국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 멀리서 한 여자분이 걸어왔습니다. 멀리 있는데도 주변에 후광이 비치는 게 전 이분이 구매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존잘리아님? 예쁘다. 네? 네, 아니에요. 저 맞습니다. 존잘리아. 구매자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모였습니다. 마치 아이돌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물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 말랑이에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다잡고 말랑이를 건넸습니다. 여자분이 말랑이를 요리조리 살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럼요. 잘 관리했습니다. 한번 입어보셔도 좋아요. 네? 판매자님 너무 웃기시다. 내 개그에도 잘 웃는 그 미소를 보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요. 어쨌든 말랑이 상태가 어떤가요? 상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실은 유튜버거든요. 덕분에 말랑이 리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그녀의 얼굴이 납득이 갔습니다. 어쩐지 너무 이쁘시다 했더니 유튜버셨군요. 감사합니다, 판매자님. 구매자님의 미소를 보자 너무 설렌 나머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죠.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유튜버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구독 눌러드릴게요.
네? 정말요? 저는 아린이라고 해요. 어, 그렇구나. 꼭 구독 누를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 그렇게 거래를 마치고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자 가슴 한편이 쓸쓸하더군요. 그리곤 집에서 그분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녀가 웃는 영상을 보자 해맑은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외모 덕분인지 조회수가 꽤나 높더라고요. 팬들도 많고요. 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예쁘다고 댓글도 막 적혀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실물은 더 예쁜 걸 저 사람들이 알까? 이 웃음은 그녀를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한 그들이 가소로워서 나는 웃음입니다. 오늘 중고장터에서 어떤 분에게 직접 만나서 구매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구매자님이 말랑이를 저에게 샀다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로 그게 바로 저라며 그녀에게 어필했죠. 그러자 그날 밤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녀와 이렇게 1대1로 카톡을 주고받다니 마치 제가 특별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녀의 영상에 댓글을 달며 친해졌죠. 비록 영상 안에 그녀였지만 저는 항상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해요. 에이? 무슨 일 있어요? 누가 제 집 문을 계속 두드려서. 에? 네?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며칠 전에 사생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혼자 있어요? 네. 지금 생각나는 건 존잘리아님 뿐이라서 이 시간에 전화를... 죄송해요. 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제가 거기로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통화하고 싶어요. 아, 네. 그렇게 그녀와 저는 밤늦게까지 통화했죠. 그녀가 어린 나이부터 방송을 시작한 이유와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어요. 집안에 빚이 많아서 방송을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방송 뒤에 가려진 그녀의 밝은 모습 뒤편엔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을 줄이야. 반드시 그녀를 제가 지켜줄 거예요. 혹시 오늘 저랑 데이트할래요? 네? 정말요? 저는 데이트 날에 잔뜩 머리와 옷에 신경을 잔뜩 쓰고 그녀와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비도 맞으며 데이트도 했고 비를 피하려고 나무 한 그루 아래에서 그녀에게 고백할 타이밍을 봤습니다. 혹시 저랑 사귀실래요? 네? 저랑 사귀어 주세요! 그녀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결국 저희들은 그래요. 어? 그럼 나는 항상 이런 나를 고대하며 중고거래를 하고 있어. 나 정상 맞지? 뭐 이런 사람 있어!